코로나로 우리 비대면적인 서비스들을 우리 일반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뭔가 교육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장애인 미디어 교육 공동체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문제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은 태어날 때 카메라에 보는 영상들 그들이 찍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희귀한 또는 긴박한 또는 잔인한 또는 문짜리 그 영상물 하나 딱 만들면은 누구나 다 아, 손기나 끼고 이전해야 되겠구나 빨리 이전해야 되겠구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미디어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런 그 컨퍼런스의 결과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VR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경험하는 교육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만들고 실제 체험하면 좋겠다